예, 구해봤습니까? 예.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18번 문제 잡으세요. 기초 제공품, 이건 다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몇천 원 구하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 하나 조심할 거는 뭐죠? 재료비에서 재료 구입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뺐죠, 그죠? 그런데, 농업위에서 보니까, 직전 농업에 간접농업 나왔잖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결국은 차변이 있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비가 들어가잖아. 경비는 뭐죠? 그죠? 공장 건물 강화 설비 경비 맞죠? 그죠? 요 하나 조심할 거. 우리가 앞으로 공장과 본사가 나옵니다. 본사. 나오고, 제조부 이런 말이 나오고, 제조입니다. 제조부와 영업부에 나와요. 나오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경비 들어갑니다.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본사나 영업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요. 비용은 비용입니다. 판매 관리비. 제조에 안 들어간다. 제조. 제조시 아니다. 이거죠. 요거는 제조시다. 그러니까 제조에 들어갑니다. 제조 경비. 알겠죠? 이거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기 가든 간접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들어간다. 왜? 판매 관리비. 제조하고 나서 팔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본사나 영업을 넣으면 이건 X. 요건 들어간다. 알겠죠? 그것만 간단히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그죠? 공장 건물에 강화상품 요건 들어가야 되잖아.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영업부 사원의 급여 나와서 요거는 제외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럼 끝나버리잖아. 그죠? 예. 됐죠? 예. 그럼 이제, 됐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예. 이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14번. 연습 좀, 이건 좀 더, 좀 해봐야 되니까. 14번 한번 보세요. 완성품의 전부를 그 제조 원가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다음 주에 의할 경우에 기초 제공 원가는 얼마고? 기초 얼마 물었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얼마. 자, 구해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영비, 제조 간접비. 요거 구해라, 그죠? 구해봐라, 그랬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그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그랬습니다. 요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죠? 1.2 해서 요 판매한다, 그죠? 요게 바로 뭐죠? 매출이잖아. 응? 문제가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그랬잖아. 그죠? 그1.1 더한다는 걸 아시죠? 1.2가 매출입니다. 기초제공 원가 얼마고 뭐였습니다. 자, 박수 보세요. 직접 재료비가 90만 원. 노무비가 60만 원.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 경비는 없다. 그죠? 없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75만 원. 그리고 매출액이 180만 원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잖아. 그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180만 원을 1.2 하면 되죠? 이게 얼마? 150만 원. 그럼 여기서 이거 답 나오잖아. 구할 수 있겠죠? 예, 얼마죠? 225만 원에다가 180만 빼면 45만 원 나오네. 그죠? 예, 정답 45만 원입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이번에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제조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제조원가 이거네. 그죠? 그럼 여기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자, 거기다가, 기초제공품은 3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12만 원이고 농업비는 7만 원이고 경비는 5만 원. 경비 지급액이 있고 경비 미지급이 있네. 그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달에 돈 좋은 거는 5만 원 좋고 아직 안 좋은 게 2만 있다. 그죠? 그럼 총 경비 얼마 발생한 거죠? 그렇죠. 7만 원 발생한 거잖아. 그죠? 7만 원입니다. 그죠? 7만 원. 그리고 기말 적금 4만 원이다. 이거 없네. 없으면 뭐 제로. 예.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죠? 15만 원에다가 29만 원 나왔고 25만 원이네. 제조원가는 25만 원이다. 다음 17번 풀어보세요. 17번 문제. 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7번. 매출 총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매출원가에다 이익 붙여서 판다, 붙여서 파는 거죠. 이거 매출 얼마고? 자, 일단은 매출 총액을 물었으니까 무슨 계정이죠? 그렇죠. 제품 계정이잖아요. 그죠? 17번입니다.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묻혀서 판다 이랬죠. 요거 구해봐라 이거죠.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문제는. 그러면은 제품 계정에 일단은 매출이 주어졌네. 그죠? 96만 원. 이게 96만 원이다. 이게 주어졌고. 다음에 그러면은 그 주어진 게 지금 기초 제품 나왔네. 그죠?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나왔다. 45만 원과 52만 원. 이거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이게 제조원가잖아요. 그죠? 자, 기초 제품 얼마? 45만 원이고 51만 원이다. 그죠? 나오죠. 응?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지금 뭐가 주어졌죠? 지금 뭐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 이걸 알면은 이걸 답이 나오는데 더하면 되죠. 그죠? 이거 모르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잖아. 제조원가는, 아, 또 있다, 그죠? 어디? 그렇죠? 재원품 계정에서. 이거 구해 와야 되잖아. 여기 뭐죠?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직업농업비, 직업경비, 제조간접비. 이게 뭐죠? 제조원가. 요 금액을 대입하잖아. 그죠? 자,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와 기말 보세요. 28만 원과 38만 원이다. 그죠? 28만 원과 38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총 제조 원가가 얼마? 340만 원이죠. 이게 340만 원만. 이게. 알겠죠? 아, 자, 거기서 하나 또 이제 우리 체크할까? 총 제조 원가를 했잖아. 앞에 총부터 적어줘. 그냥 제조 원가면 이건데, 요걸 우리가 보세요. 요걸 뭐라냐? 총 제조원가를 그래요. 알겠죠? 요거. 이거 왜, 왜냐면 원가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비용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원래는 이제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짝 이제 헷갈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요 총 제조 비용 같은 가지 쓰이니까 원가 비용 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총 제조 비용이 맞죠, 그죠? 그런데 요걸 총 제조 원가를 그려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여튼 요걸, 원래는 총 제조 비용이라 해야 되는데, 요것도 비용과 원가는 같은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총 제조 원가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은 요렇게 말만 해. 총 제조 원가. 요 말이 붙으면 요걸 말한다. 요게 없는 거는 뭐 그냥 제조 원가인데, 앞에 총 붙으면 요게다. 아시, 구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340만 원 나왔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더하고 빼니까 330만 원이네. 요게 330만 원이다. 그럼 이거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330만 원에서 323만 원이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419만 원. 정답. 그죠? 정답은 419만 원이다. 하시겠죠? 그죠? 이제 좀 이제 가르기는 알겠죠. 그 결국은 가르기는 뭐죠? 요것만 알면은
다풀수 있다, 그죠? 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예. 21번.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문제. 예. 21번 풀어보세요. 일단 묻는 말 뭐죠? 총재정과 그랬다. 아하, 요거 묻는다. 이해하셨죠, 이제? 예. 한번 풀어보세요. 제공품 규정입니다. 그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역 경비, 제조 간접비. 그게 뭐죠? 제조 원가인데 지금 이거 얼마고 이러잖아. 그죠? 이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거 기초 제공품과 기말 주어졌네. 그죠? 5만 원과 2만 5천. 요걸 알기 위해서 요걸 알아야 되잖아. 이 제조원가를 알아야 요걸 알수 있죠. 그 제조원가는 또 어디서 구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제품에서. 이게 제조원가다. 알죠? 예. 요 제품에서, 자, 보세요. 여기 기초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여기 뭐죠? 제조원가, 요거 뭐죠? 매출원가. 그대로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매출원가 주어졌네. 50만 원. 기초제품 얼마? 10만 원. 기말제품 15만 원. 이제 알겠죠? 예. 그럼 벌써, 아, 감 잡힌다, 그죠? 더하고 빼면 되잖아. 응? 요, 주종목 올수 있잖아. 65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 55만 원이잖아. 그죠? 예. 제조원가 55만 원이다. 그럼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아, 얼마죠? 52만 5천. 정답. 알겠죠? 50만 5천이다. 그죠? 자, 이번엔, 앞으로 와서 19번 문제. 19번 한번 보세요.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얼마고? 지금 19번입니다. 19번. 예, 직접 노무비 계산해 봐라. 19번 문제. 저를 딱 보니까 그죠? 뭐 이거는 재업무 계정에 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이거 뭐죠? 제조 원가죠? 예, 이 계정인데, 지금 문제가 직접 노무비 계산하라고 해요. 이거 계산해봐라. 응?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다양하죠, 그죠? 형태가. 같은 모양인데,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계산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을 풀어보셔야 돼요. 기본 원리를 아시고, 그좀 비슷한 문제 유형들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다양한 문제를. 예. 그래야만이 어떤 시험에 문제 모양이 약간 틀리더라도, 약간 모양이 다른 문제 나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문제, 그 문제 바로 적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주어진 거, 직접 재료비는 5,000원이다. 이게 5,000원이고. 제조원가는 12,000원이다. 이게 12,000원입니다. 제조간접비는 2,000원이에요. 여기 2,000원. 이리 주어졌네요. 그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없다고. 그죠? 없고, 없잖아. 다 없네. 자, 그런데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있죠? 직접 경비는 직접 노비의 50%다. 그랬습니다. 직접 경비는 직접 노비 50%다, 그죠?
직접 경비는, 이겼다 그러네. 직접 경비는, 이 경비는 직접 노후비의 50%다 그랬네, 그죠? 직접 경비는, 요게 50%, 요게 50%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0.5X다, 이 말이죠. 이건 없다, 이 말이잖아. X 구하면 되죠? X 나온 게또 헷갈리니까. 뭐, 안 그랬죠, 그죠? 예. 이게 얼마죠? 7,000원. 플러스 1.5X는 16,000원이다. 그럼 1.5X는, 넘어가야 빼면 되잖아, 그죠? 9,000원이다. X는 얼마? 6,000원이네, 그죠? X는 요 6,000원이잖아. 요 6,000원 나왔네, 그죠? 예, 지금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노후 구하라고 했네? 6,000원 맞네. 정답. 20번. 20번입니다. 예. 자, 20번 문제. 20번, 예, 보세요. 한영회사, 예. 원가해지와 다음 같다. 20분 문제 한번 보여보세요. 제조 간접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고, 모든 제조자산의 기초와 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조 간접원가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간접원가는 이거죠. 요거 해봐라. 이거 우리가 제조 간접비 비용이잖아. 그죠? 제조 간접 원가, 직접 노무 비용,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이건 아니고, 실제로 원가, 이런. 알겠죠? 예, 그걸 말 씁니다. 예, 쓰더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같은 말이니까. 자,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T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세요. 제품 계정. 그죠?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보게요. 여기 뭡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예, 이 문제 요거 해봐라. 아, 그죠? 제조 간접비 이거 해봐라. 알겠죠? 모든 자산의 기초계 재고와 기말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 기초기말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예, 네, 아셨죠? 자, 주어진 거 볼까요? 직접 재료비는 얼마? 2만 원이고. 노후비가 얼마? 3만 원이네, 그죠? 요리 주어지고. 다른 말이 없네. 응? 네, 그럼 이거 못 구하잖아, 그죠? 이거 못 구하죠. 구할 수 없잖아, 이거 가지고. 그 힌트, 이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이걸 보니까 없네? 아, 이건 없네. 경비는 없다. 그 제조인 걸 알아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제조인 걸 구하는 장소도 어디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계정? 제품 계정. 그거 뭐 되죠? 제품에서, 자, 이거 뭐죠? 그렇죠. 기초 제품. 뭡니까? 기말 제품. 이게 뭐죠? 제조 원가. 여기 뭐죠? 매출 원가.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걸 우리 구해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주어진 거 한번 볼까요, 또? 매출이 나왔네.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죠? 이게 지금 주어졌다, 그죠? 얼마? 10만 원 나왔네. 이게 10만 원이다. 이게 10만 원 주어지고, 매출 이게 또 주어졌네요. 이게 주어졌네요. 4만 원. 그죠? 그럼 이게 4만 원, 이게 10만 원, 이게 6만 원이잖아. 맞죠? 그죠? 6만 원, 4만 원, 10만 원. 모든 기초와 기말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6만 원이나 이것도 6만 원이잖아. 이게 6만 원이니까 이게 6만 원이죠. 6만 원, 2만 원, 3만 원, 이거 얼마? 만 원.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좀 자신 있죠? 예, 튀겨주고 하나, 그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22번 문제.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
뭐 22번 하기 전에 15번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5번 한번 해보고 나서 15번 보세요. 15번. 다음. 부평해산. 지정해서의 일부자로 다음과 같다. 기초재원품 재고와 총제조 비용 중에서 직접 넘어온 걸 구해라. 두 개 구하라 그랬네, 그죠? 일단은 이거 보세요. 기초, 기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죠. 지금 문제가 기초제품도 구하고 직접 노무비도 구해봐라. 그죠? 두 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 보세요. 총제조 비용은 100만 원이다. 아, 요게 100만 원인 거예요. 나왔죠? 제조 원가는 97만 원이다. 이 97만 원.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 또는 총제조 비용의 27%다. 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간접비는 그죠? 직접 노무비 요 금액의 75% 또는 총제조 비용의 27%, 요 27%.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직접 노무비 요 75% 그랬잖아. 요 금액의 75%다, 그죠? 요 금액의 0.75를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요게 75% 요거니까. 그러면 요금에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27원 나누기 얼마 0.75 하면 되죠. 요 나눠주면 여기 나오죠. 그죠? 예, 나누기 하면. 아시겠죠? 그죠? 얼마죠? 36만. 예, 그러고 나서 검사해 보면 되잖아. 맞네. 알겠죠? 여기에다가 0.75 곱하면 이거 나오니까 반대로 여기에다 나누기 0.75 하면 요거 나옵니다. 예. 일단 이제 구했다. 그죠? 예, 구했습니다. 다음 또 기초제품의 기말이 80%다, 그죠? 기초는 요 기말의 80% 그랬습니다. 요 기초는 기말 모르잖아요. X 여기에 80%가 0.8X 그죠? 알려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구했고 요 두 개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체가 100만 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보세요. 0.8X 플러스 100만 원은 요거 된 것 같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코어로 성립한다면은 요 X 이쪽에 이 크니까 요 1이잖아. 그죠? 0.8이 넘어가면 0.2X 되죠.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이게 크니까 큰 쪽으로 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요거는 요쪽은 100만 원, 요 90만 원 넘어오니까 요것도 마이너스잖아. 그죠? 100만 원 마이너스 90만 원 하면 요 3만 원 되죠. 여기서 답 나오겠네. 15만 원. X는 이게 15만 원입니다. 다 해놓고 또 틀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X 구했네 하고 답 하면 틀리죠. 왜? 요게 15만 원이니까 요건 얼마? 0.8X잖아. 80%니까. 그죠? 여기 80% 얼마? 12만 원이죠. 이건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묻는 말, 마지막까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X 구하고 나서 그것 또 답이다 하면 틀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초는 얼마? 네, 12만 원 되고, 노무비는 얼마? 36만 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네. 그 1번 한 번, 아닙니다. 1번 아니고 2번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갈라기 문제, 예,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22번 문제 보세요. 22번. 요 문제, 조금 이제, 요 문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약간 복잡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갈라키 문제에서. 다음은 백두회사의 제공품 및 제품화 관련 정보이다.
이 백두의 기말 점유율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지금 요거 묻잖아요, 요거. 그죠? 제품 계정의 지금 네, 기말 제품물을 제가 얼마 물어봤네요. 요거 요거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여기는 제조 원가, 매출 원가죠. 지금 요거 해봐라 그랬죠. 기말 제품 제공. 그럼 주어진 거 볼까요? 요 매출 나왔네. 매출액 이익률은 20%다. 요 매출 이익률 20%입니다. 예, 그럼 매출액이 18만 원이네. 이게 18만 원이잖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매출액은 18만 원이고 매출 이익률이 20% 그랬죠. 그죠? 매출이란 이익률이니까 요금액이 20%가 요거다 이 말이죠. 요게 20%. 알겠죠? 얼마? 3만 6천 원. 요 20%니까. 요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알겠죠? 빼니까 얼마죠? 14만 4천. 이건 됐고. 예, 기초 제품은 만 원이고. 자, 지금 요걸 구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잖아.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럼 제조 걸 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하나 더 해봐야 되겠죠? 이게죠. 그렇죠. 제공품 규정.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를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이래 놓고 나서 문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조 간접비는 4만 원이다. 그죠? 4만 원이고, 예, 다 됐죠, 그죠? 제공품의 기초 기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로.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의 60%다 그랬죠. 기본 원가라는 거는 재료비, 농비, 경비를 말합니다.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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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겠죠? 우리 원가. 재료비, 농비, 경비. 직접 놓으면 가공비 50%. 가공비는 뭐냐? 가공비. 우리가 가공비 그랬잖아요. 가공비는 요걸 가공비라 하거든요. 자,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요 화면은. 자, 보세요. 있잖아, 그죠? 여기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총재적 원가. 예, 알겠죠? 요걸 뭐라고?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같은 말입니다. 여죠, 그죠? 그러다 여기서 요거 있죠? 보세요. 여기서. 요거. 요걸 가공비라 하거든요.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그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묶어서 가공비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아시겠죠? 요거 전체를 뭐라 그런다? 총 제조 원가. 재료비, 농비, 경비까지는 뭐가 하고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재료를 뺀 나머지 있잖아요, 그죠? 재료를 뺀 나머지 요거 뭐란다? 가공비를 합니다. 가공비. 또는 다른 말로 요걸 전환 원가를 하게 돼요. 왜 이런 표현을 하나 이라는 보세요. 제로 있죠, 그죠? 제로가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제로를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농업비와 경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요걸 요렇게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비 또는 제로를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로비를 뺀 나머지를 묶어서 우리가 가공비라 해야 합니다.
알겠죠? 예. 협소하게 말하면 농업이 경비인데 이걸 다 나서야 돼. 재료비를 뺀 나머지. 알겠죠? 요거 우리 가공비도 전환한 거다. 요거 용어정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의 60%다. 요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는 요거잖아. 요 금액의 60%다. 지금 농업비는 가공원가의 50%, 이 금액의 50%다. 여기 50%. 자, 다시.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 이거 기본 원가잖아, 그죠? 여기에 60%. 이거. 요 금액의 60%. 이건 없다. 없으니까. 없고. 그럼 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인데 잘 보세요. 재료 원가는 요 기본 원가 여기 60%다. 그죠? 여기 60%, 요거 뭐 40%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지금 농업비 요거는 가공 원가 50%다. 요 금액의 50%니까. 여기 없으니까. 여기 50%다. 그죠? 여기 50%면 요것도 50%, 50%, 요 50%잖아. 이거 4만, 이거 4만 원이지. 그죠? 50%니까. 그럼 요거는 40%, 요거는 60% 그랬잖아. 그럼 6만 원이겠지. 알겠죠? 다음 얼마? 14만 원. 요거 13, 요거 14만 원. 15만 원 빼면 얼마? 6천 원. 그죠? 요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네.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되죠? 그죠? 약간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좀 반복해 주시고, 예. 그럼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매기 문제.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제조 관제 배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쉬어 다 하겠습니다.